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제가 하우스 입구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추에 이제 여러 가지 병해충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살균제로서는 탄저병이 있고 그다음에 칼라병이 있고 역병, 이제 바이러스 네 가지가 있고 충으로서는 뭐 총체벌레, 담배나방, 그다음에 이제 진드물, 그다음에 또 이제 고추 심었을 때뭐 파밤나방이 자른다든가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충이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주로 탄저병하고 칼라병, 그다음에 역병,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그 고추 이제 잘 되고 좀 쉽게 농사짓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칼라병하고 탄저병, 역병, 바이러스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탄저병은 지금은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육묘를 할때 일반 품종은 이제 거의 안 해고 이제 복합 내병제 품종을 이제 기르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이제 탄저병이 조금 이제 좀 퍼지는 것도 그렇고 좀덜 생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추에서 치명적인 게 탄저병이고 그다음에 또 요즘은 이제 칼라병이 생긴 지가 이제 꽤 오래됐는데 몇년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 칼라병도 굉장히 그 무섭기 때문에 칼라병, 탄저병은 그래도 약이라도 방지하면 딸 수가 있는데 이 칼라병은 한번 생기면 약도 잘 듣지 않고 거의 뽑게 되기 때문에 진짜 칼라병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탄저병은 제가 어제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복합 내병제 품종을 반드시 심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둑을 좀 높이하고 그다음에 좀 배수가 잘 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를 심어서 방아다리 삼갈란 밑에 가지를 거기 바로 저 방아다리 밑에 한 두세 개는 기를 수 있지만 이제 바닥에서 한뼘 이상은 곁가지를 따줘야지 곁가지가 늘어져서 땅에 닿게 되면 그 흥부든 데부터 탄저병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 이제 그 간격을 한 40에서 45cm 많이 심으시는데 이제 그거는 그 정도면 적당한데 이제 이랑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뭐 1m 20이라든지 30 하면은 이제 통풍이 잘안 되고 햇빛도 잘안 들고 이제 그래가지고 고추가 연하게 열리기 때문에 이제 탄저병이 더잘 걸리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약방제는 날씨가 좀 좋을 때는 약을 뭐한 10일 넘어도 상관이 없는데 비가 이제 6월 말부터 7월 달에 의외로 비가 막 4일, 5일 올 때는 꼭 흐린 이제 잠깐이라도 비가 안 와서 흐릴 때 그때 이제 침투되는 전착제 말고 침투되는 전착제를 꼭그 약하고 같이 타서 이제 앞면 뒷면에 충분히 이제 뿌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비닐 위에도 좀 약이 좀 묻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탄저병균은 이제 비올때 땅에서 튀기 때문에 흙에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땅에도 좀 이렇게 비닐 멀칭 위에도 좀 뿌려주시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탄저병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제 비가 올때 아니면 저녁에 후덥지근 할때 이제 균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 방제를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개 처음에 이제 한두 번 방제를 하시다가 고추 몇번 땄다고 후기 별거 아니라고 이제 그때 방제를 오히려 후기에 비가 더 많이 오는데 그때 이제 비올때 방제를 한두 번 빼먹게 되면 그때 이제 탄저병이 다 걸려가지고 한번 퍼지면 집고추도 못 따먹을 정도로 이제 심하게 걸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방제하기 위해서는 비올 때는 약을 좀 아무리 복합 내병제 품종이라도 약을 잘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것이 꼭 침투되는 전착제를 넣어서 약을 주셔야 그 고추에 묻었을 때 고추 속으로 이제 약기운이 들어가서 이제 고추 속에서 이제 잠복해 있던 탄저병균이 이제 그 균이 죽어가지고 이제 탄저병이 안 생기게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약을 자주 안 주고 그냥 약을 안 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탄저병이 꼭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저병은 이제 그런 정도만 예방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탄저병은 이제 그 물론 밑거름 퇴비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이제 그 추비로다가 이제 비료를 주실 때 이제 가능하면 요소만 이제 주게 되면 아무래도 고추가 연하게 열리니까 이제 질소는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이제 가리가 좀 부족할 때는 가리를 좀 섞어서 2대1이나 3대1 정도로 요소를 좀 많이 넣고 가리를 조금 섞어서 한 번에 많이 뿌리지 말고 이렇게 고랑에다 한 5회, 6회 이렇게 한 10일 간격이라든지 뭐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약하게 몇번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소만 한 가지만 쩐게 되면 이제 고추는 키가 크고 잘 크는데 너무
이제 질소 과다로 인해서 이제 고추가 연하게 열리기 때문에 이제 표피를 잘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탄저병균이 제가 농사진 경험으로도 이제 잘 걸리게 됩니다. 이제 요 정도만 이제 말씀하시면 탄저병은 어느 정도 예지간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보이게 심고 약도 꼭 주실 때는 장마 전까지는 이제 예방되는 약을 주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방약은 뭐 특히 다이센이나 디프라타이나 톱신이나 안트라콜이나 뭐 이런 약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예방약보다는 이제 치료되는 탄저병 약을 꼭좀 비싸더라도 그걸 사서 주셔야 이제 탄저병을 이제 안 걸리고 이제 고추를 잘 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칼라병인데 이 칼라병은 저희도 육류를 하면서 아주 뭐 진딧물이라든지 아니면 총체벌레를 철저하게 이제 방제를 꼭 하고 그러는데 이제 모종 기를 때뭐 진딧물 방제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이제 고추 심었을 때 이파리가 녹색을 띠고 두껍고 쪼글거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모종 기를 때 진딧물을 끼게 되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봄밭에 심었을 때도 이파리가 약간 노란색을 띠고 그러니까 꼭 반드시 저희 육매장에서 철저히 방제를 하지만 이제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고 아니면 현장 판매 고추물을 사가시게 되면 대개 이제 고추를 심고 나면 이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3일 안에 꼭그 코니도 수화제나 이렇게 진드물 약을 타가지고 이렇게 저녁 때 약을 꼭 주시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땅속에다 그 코니도 입자나 뭐 입자를 비닐머신 속에다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고추가 뿌리 잡아서 빨아먹고 그래야 이제 진드물이 안 생기는데 처음에 심어 놓고서 한 15일 정도 약을 안 주게 되면 이제 진드물이 생겨가지고 진드물이 이파리 뒤에서 즙을 빨아먹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꼭 가능하면 모종을 심으시고 이제 코니도 수화제 같은 약을 타서 저녁 때 주시게 되면 효과가 뭐 15일에서 한 20일 가니까 약 빨아먹을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진드물이 안 생겨서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뭐 역병 같은 거는 옛날에 이제 그 저항성 품종이 없을 때 고추고랑에 물이 고이면은 이게 어디 가다 보면은 그물 고인 자리가 시들시들하다 빨갛게 말라서 죽은 거를 좀 많이 본게 그게 역병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뭐 역병 내병제 품종이라 뭐 물만 고랑에 잔뜩 안 고여 있으면 거의 이제 걸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칼라병이 제일 무서운데 이 칼라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진드물 방제라든지 총체벌레 방제가 안 됐을 때 이제 봄밭에서 이제 걸리게 되는데 이제 탄저병보다 이 칼라병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매년 저희도 보면은 뭐 저쪽 강원도 쪽 같은데 그런 데서도 이제 고추를 심었다가 칼라병이 다 걸려가지고 이제 뽑아 내비리고 다시 이제 심는 거를 이제 1년에 그몇 명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칼라병이 굉장히 무서우니까 그 방제를 잘 하시던데 봄밭에 심으시면은 물론 진딧물 방제는 바이러스가 이제 그 걸리는 걸 예방할 수 있지만 이 칼라병은 총체벌레가 그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꼭 총체벌레 꽃을 피게 되면 꽃 속에 이렇게 털어보면 아주 조그맣게 약간 끼어가지고 까매가지고 살살살살 겨다니는데 그게 총체벌레인데 그게 꽃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게 참 방제가 쉬우면서도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꽃을 폈을 때 이제 방제를 하면 더 이제 그 약이 꽃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잘 방제가 되고 아니면 이제 꽃이 졌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약이 꽃에 묻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총체벌레가 극성을 부리고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총체벌레가 이제 그 칼라병 원인이 된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밭에 걸린 게 별로 없고 그럴 때는 한두 포기 걸리게 되면 그거는 얼른 뽑아서 없애버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동네에 돌아 보면은 이제 고추를 매년 연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칼라병이 심한 해는 이렇게 뭐몇 포기 걸린 게 돌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라병 걸린 고추는 그 고추가 잘 붉지 못하고 약간 거무스름하면서도 연분홍 색깔을 띠고 또 일부는 파란색도 띠고 그래서 고추가 잘 붉지 않고 고추가 일부분은 붉고 또 일부분은 안 붉고 일부분은 파랗고 막 연분홍 색깔로 일부분은 꺼뭇하고 이파리가 막 쪼글거리면서 까만색도 띠고 막 이러는데 그게 칼라병이고 이파리가 파매한 거 마냥 쭈글쭈글하고 칼라병 한번 걸리면 잘 크지도 않고 그냥 틀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고추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탄저병하고 칼라병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드물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병도 뭐 지금 말씀드린 거 마냥 물만 고랑이 안 고이면 지금은 거의 이제 대변기 품종이라 잘안 생겼는데, 제일 문제가 탄저병하고 이 칼라병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탄저병은 한번 걸리게 되면은 그 처음에 뭐싹 걸리는 게 아니고 한두 포기가 걸리니까 꼭 밭에 비닐봉지 몇개꼭 밭에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돌로 눌러놨다가 고추 따시다가 혹시 탄저병 균이 한 포기 딱그 생긴 걸 보시면은 그거를 싹 따서 봉지에다 다 넣어서 그냥 꼭 묶어가지고 갖고 오셔서 땅에다 묻던지 태우던지 해야지 그한 포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며칠이 지나면 다 퍼지게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따서 갖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안올 때는 방제를 좀 소홀해도 되는데 비가 자주 올 때는 장마 기간 때 그때 약 방제를 안 하면 탄저병이 걸리게 되니까 꼭 그때 방제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농사를 제가 몇십 년 전에 느낀 것이 고추는 통풍이 안 되고 너무 보이게 심고 고랑이 좁으면 고추가 쓰러지게 되고 또 우짤하게 되고 또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고추가 탄저병에도 걸리는 원인이 되니까 가능하면은 너무 저기 이랑 사이를 최하 한 1m 50, 60 되어서 널찍하게 하면 여러 가지 고추 따기도 좋고 약 주기도 좋고 지지 세우기도 좋고 고추도 잘 붉고 여기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고 병도 덜 걸리게 되고 탄저병도 덜 걸리니까 이왕이면은 좀 널찍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칼라병은 꼭그 총체벌레 방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 죽게 되면 안 되니까 꼭 꽃필 무렵부터 이제 그때 총체벌레를 밑에 방제를 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역병이나 바이러스는 진드물만 안 생기고 고랑에 물만 안 걸리면 역병은 안 생기고 진드물 입재를 땅속에다 넣게 되면 그게 거의 뭐 고추 생육이 끝날 때까지는 진드물이 안 생기니까 바이러스 같은 거 별로 안 걸리고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꼭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고추 농사 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전국에 이제 그 요즘 이제 고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주문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할인이 되고 이제 3월 15일부터는 이제 그원 정상대로 이제 가격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몇백 개 정도 같은 거는 저희가 모종을 많이 기르니까 이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이 사시는 분들은 이제 미리 예약을 하셔서 이제 필요할 때 그때 한 5일이나 일주일 전에 오셔가지고 고추물을 이제 싣고 가셔서 이제 경화를 잘 시켜서 심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택배로 멀리 계신 분들은 네이버나 성우요미당 검색하시면 이제 저희가 택배로 전국에 박스 포장을 잘해서 보내드리니까 이제 그 네이버나 성우요미당 들어가셔서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고추무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좋은 품종 잘 길러서 안전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